I don't know. We don't know. 시작부, 도입부, 벌스 부분은 그림으로 따지면 도화지 첫 물감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아요.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. 그게 다 좌지우지해요. 뒤에까지 갈 것도 없어. 그만큼 중요해. 탑팀은 혜원이의 그 기본기와 수의 감성이 아주 좋았던 그런 무대였고요. 언더팀은 노래에 대한 감정 표현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무대였고 두 팀 다 그런 면에서는 훌륭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충격적이었만큼 유주의 변화가 너무나도 왜 저렇게 처음부터 안 났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오 마이 부모님 평가할게요. 나 못해. 두 팀이 똑같은 곡을 하자 그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. 이건 너무 두 분 다 실망스러웠어요. 두 팀이? 두 팀. 이쪽은 너무 곡이 안 맞았고 이쪽 팀은 좋다가 그냥 like 지루해졌어요. 너무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혜원이가 수의 목소리를 파악을 잘한 것 같아요. 파도 소리에 잔잔하게 들어가는 도입부가 전 너무 좋았거든요. 왜냐면 수 목소리 너무 잘 살았어.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감사합니다. 그냥 하나의 팀 같았어요. 에너지 전달도 완벽하게 됐고 표정, 춤 뭐 다 좋았어요.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했지만 태림이 춤은 너무 잘 추는데 아직도 약간 뭔가 보컬이나 효과하기에는 너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. 춤도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나름 무대에 집중을 해서 열심히 했지만 후공팀보다 몰입도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. 또 언더팀은 안무적으로 많은 구성을 좀 보여준 팀인 것 같고 뭐 의자를 썼던 부분도 참신했던 것 같고 몸을 던지는 열정적인 모습이 좀 보였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.